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의 비밀 경찰 조직 게슈타포의 수장이자 일찌감치 히틀러의 후계자로 찜공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유대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학살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프라하의 도살자가 불리며 어마무시한 악명을 떨쳤는데, 더 이상 그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연합군은 영국 특수작전국에서 훈련받은 체코 저항군 얀 쿠비시와 요제프 가부치크를 투입시켜 은밀하게 암살 작전을 계획했으니 그 작전명이 바로 안드로포이드라는 말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로 한 그들은 추가 투입된 7명의 정보요원과 함께 프라하에 잠입해 결전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하이드리히가 평소 애용하던 오픈카를 타고 점령지 순찰에 나설 거란 꿀정보를 득템하게 돼. 그 시간에 맞춰 프라하의 국도 한 모퉁이에서 잠복을 하던 라포츠크.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코너를 돌자마자 돌진. 그 앞을 막아선 채 기관총의 방어들을 야무지게 당겼는데, 오 마이 갓, 멀쩡하던 총이 갑자기 고장나 버린 거야. 이때를 틈타 하이드리히가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을 발사하려던 순간 재빠르게 수류탄을 투척한 쿠비시. 수류탄과 차량의 고속 파편이 하이드리히의 몸을 파고들었고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로써 안드로포이드 작전은 성공했으나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더 큰 파국을 맞게 돼. 그토록 아끼던 부하의 피살 소식을 들은 히틀러가 SS와 게슈타포에게 암살자를 찾을 때까지 보헤미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라는 처절한 피해 복수를 지시했거든. 실제로 하이드리히가 죽은 날 베를린에서는 152명의 유대인이 처형당했고 13,000여 명의 체코인이 수용소에 체포돼 목숨을 잃게 되지. 히틀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프라하의 리디체 마을에 난입해 172명의 남성들을 줄줄이 총살하는가 하면 여성과 아이들을 수용소로 끌고 갔다고. 그리고는 온 건물을 폭파시키고 불사지르면서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렸지 뭐야. 이처럼 소름 끼치는 복수극이 이어지는 동안 가부치크와 쿠비시를 포함한 암살 요원들은 한 성당에서 은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동료 추다의 배신으로 원신처가 발각됐고 그동안 복수의 날을 갈고 있던 나치군은 무려 7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당을 완벽 포위한 건 물론이요, 살벌한 총격전을 벌이며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지. 3명의 요원이 전면에 나서서 필사적으로 막아봤지만 끝내 총탄에 맞아 전사하면서 그야말로 빼박 켄트 상황에 당면한 연합군 요원들. 그래도 끝까지 나치에 항복하지 않겠다며 성당의 지하 묘지로 들어가 결사 항전을 벌였는데, 이 상황에 천하의 나치군이 가만히 있으면 있겠어? 그 안에 최루탄을 던져 셀프 항복하길 기다리는가 하면 아예 소방차까지 동원해 지하 묘지에 물을 부어 모두를 익사시켜버리기로 한 거야. 어느새 물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나치의 손에 죽음을 당하느니 장렬히 자결하기로 마음먹은 그들. 결국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어. 그들은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반짝이던 눈빛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